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오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차지은입니다. 오늘은 미리 크리스마스 데이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아트 이름은 메리 홀리데이 아트이고요. 저희 라이브 방송을 처음부터 보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좀 처음부터 보셨던 분들은 요거 보셨을 거예요. 요거 제가 예전에 작년이죠. 1년 됐네요. 작년에 했던 아트예요. 작년에 했던 아트. 요 아이들은 이제 금박을 사용해서 호일을 사용해서 한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Dear My Holiday 컬렉션이 나왔잖아요. 작년에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금박을 활용해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느낌의 아트를 했지만 이번에는 저희 Dear My Holiday 글리터를 이용해서 다시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색깔은 조금 비슷하게 구성을 조금 해놨고요. 여기에서 시럽에서 일반 컬러로 두 가지 버전으로 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은 짜잔! 이렇게 재탄생했습니다. 떼서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좀 더 잔잔하고 여리여리해졌죠. 여기에도 사실 눈꽃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금박이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좀 눈꽃이 잘 안 보였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더 눈꽃을 더 어필할 수 있도록 펄을 밑에다 깔고 위에다가 이제 눈꽃을 더 선명하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럽 버전이고요. 이게 지금 제 손에 한 거예요. 요거 요 컬러 여기 밑에 있는 건 누드톤으로 했거든요. 이렇게 일반 컬러로 한 거 뉴트럴 애쉬 컬러 제가 사이드로 올렸던 아트죠. 요거 이렇게 뉴트럴 애쉬 컬렉션에 있는 앞에 있는 여섯 가지 좀 소프트한 컬러들 아이들로 해놨고 그 다음에 핑크 버전 좀 더 여성스러운 버전 요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죠. 사랑스럽고 요런 아이들 그리고 굉장히 센 블랙이랑 레드 그리고 완전 크리스마스 컬러들 이렇게 글리터를 활용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사용하는 요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 아이들을 조금 모아놔봤어요. 요거는 스노우볼이라고 해가지고 이름도 말 그대로 스노우볼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하얀색 매트 글리터 안에 이제 반짝이는 글리터들이 더해져가지고 요것만 그냥 바르셔도 예쁘고요. 글리터끼리 요렇게 캔디처럼 하셔도 굉장히 크리스마스 느낌이 되게 잘 납니다. 이거 스탠다드 레드, 스탠다드 그린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아트를 시작해볼게요. 가장 처음에 올렸던 요 컬러를 이용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일피오레 컬렉션이죠. 피오테 일피오레 컬렉션에 있는 유니베이지 IF04번 유니베이지랑 그리고 IF12번 레드블러쉬예요. 요거는 화이트로 바꾸셔도 되는데 저는 조금 더 따뜻한 느낌 내기 위해서 유니베이지로 했어요. 자 그러면 그라데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그라데이션 하실 때는 진한 컬러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시럽도 마찬가지고 일반 컬러도 마찬가지고. 자, 위치는 상관없고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원하시는 곳에 놔주시면 되고요. 진한 컬러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라데이션 하실 때 더 자연스럽게 잘 나와요. 그리고 도포 하실 때는 반에서 조금 더 그래서 3분의 2 정도
진한 컬러를 먼저 도포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보시면은 반에서 조금 더 넘어왔죠. 이 꼬마크라 하면 참 예쁜 컬러 맞아요. 그 다음에 유니베이지 컬러 먼저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서 살짝 좀 힘을 줘서 올라가면은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세요. 이렇게 옆쪽으로 레드 쪽으로 해서 넘어가시면은 그라데이션이 잘 나옵니다. 여기에서 브러쉬를 세우게 되면 이렇게 파먹을 수가 있어요. 지금 파먹었죠? 그래서 옆쪽으로 갈 때는 좀 브러쉬를 눕혀서 가시면은 더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잘 됩니다. 많이 넘어오셔도 돼요. 그 다음에 페이퍼 타월에다가 이렇게 닦아주시고 나서 보시면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잘 됐죠. 이렇게 레벨링도 굉장히 잘 되고요. 자,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손톱에다가 하셨을 때도 원콧에서 색상이 딱 마음에 들게 나왔다 하면은 그대로 아트 진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조금 더 진하게 해볼까 하시면은 투콧 하시면 되세요. 저는 투콧을 진행을 할게요. 똑같이 진한 컬러 먼저 해주시고 살짝 넘어가 주세요. 반에서 반절에서 좀 더 넘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니베이지 연한 컬러 그라데이션을 하면서 레드 쪽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고요. 넣기 전에는 무조건 페이퍼 타월에 닦아서 넣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약간 스크류바 같은 느낌. 지금 투콧을 하니까 발색이 조금 더 올라오면서 되게 말캉말캉한 젤리 같은 그런 발색으로 올라왔어요. 경화하도록 할게요. 자, 경화를 하고 나왔으면 여기에서 이제 글리터를 얹어줄 건데 제가 많이 사용한 게 이번에 Dear My Holiday 컬렉션에서 샤이닝 포유를 가장 많이 사용했어요. 샤이닝 포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컬러랑 같이 사용을 하든지 다 잘 어울리기 때문에 샤이닝 포유는 무조건 있으셔야 하는 글리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상에 따라서 골드가 어울리는 게 있고 그리고 샴페인 어울리는 게 있고 실버가 어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앞쪽 라인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컬러랑 잘 어울리는 글리터로 같이 조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레드 블러쉬랑은 살짝 골드 느낌이 되게 잘 어울려서 지금 두 개를 했어요. 샤이닝 포유랑 그리고 디어 마이 골드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에서 꿀팁 한 가지 더. 제가 그냥 원을 그린 게 아니라 얘를 살짝 퍼트려 준 거거든요. 자, 어떤 걸로? 오즈탑으로. 자, 우리 퍼트리는 기법 아트 할 때는 오즈탑 많이 사용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오즈탑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줍니다. 자, 전체적으로 도포해주신 다음에 팔레트에다가 사용할 아이들을 좀 덜어 놓을게요.
자, 그리고 팁을 보시면은 지금 글리터도 퍼져 있지만 컬러도 퍼져 있어요. 요게 지금 저는 좀 진하게 들어간 거는 스탠다드 화이트로 했고, 이것보다 조금 더 연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시럽 화이트 사용하시면 돼요. 저희 화이트 컬러 중에는 이렇게 유광 버전, 무광 버전이 있어요. 이렇게 무광으로 되어 있는 아이가 스탠다드 화이트, 일반적으로 라인도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는 일반적인 화이트 컬러고요. 이렇게 유광으로 되어 있는 아이는 시럽입니다. 시럽제. 그래서 요거는 화이트 시럽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먼저 좀 덜어놓을게요. 요것도 원하시는 느낌으로 연출하시는 거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좀 은은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시럽 화이트로, 나는 좀 선명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스탠다드 화이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스탠다드 화이트를 사용하실 때는 스탠다드 화이트를 먼저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펄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시럽 화이트를 사용하실 때는 글리터를 먼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시럽을 사용해 주시는 게 더 편하세요. 저는 스탠다드 화이트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스탠다드 화이트를 먼저 떨어뜨릴게요. 이렇게 양을 좀 많이 뜨셔가지고, 이때 도톰봉 사용하셔도 되고요. 브러쉬 사용하셔도 되세요. 3개 정도. 자, 이제 컬러가 서서히 퍼질 거예요. 그 다음에 골드도 양을 이렇게 뜨셔가지고 여기에서 군데군데 찍어줄게요. 지금 화이트 도트 찍은 데랑 엇갈리게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놔두면 서서히 퍼질 거예요. 지금 너무 정확하게 딱딱딱딱 약간 주사위 같이 됐잖아요. 어차피 위에다가 샤이닝 코일을 한 번 더 해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도를 맞춰주셔도 괜찮으세요. 여기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 퍼졌다 싶으면 경화를 해주시면 돼요. 저는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그리고 글리터가 좀 더 커졌으면 좋겠는데 하시면 좀 만져주셔도 돼요. 그리고 그냥 그려도 되는데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단차가 안 생겨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나서 글리터를 얹잖아요. 그럼 볼록 글리터만 튀어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표면이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펼쳐줄게요. 오지탑 경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컬러랑 글리터를 떨어뜨려주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 정도, 지금 화이트 이 정도 퍼졌으니까 이제 경화하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샤이닝 포유 한 번 더 할 거니까 오지탑 한 번 더 바를게요. 이때 두껍게 바르실 필요 없으시고요. 그냥 얇게 도포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샤이닝 포유를 뜬 다음에 여기 저는 화이트랑 살짝 겹치게 얹어줄게요. 중간중간에 빈데도 살짝 톡톡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겹쳐주시면 더 이쁘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경화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눈꽃을 그릴 때 그냥 이렇게 눈꽃을 지금 이 상태에서 경화하고 나서 눈꽃 그리고 나서 탑으로 마무리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매트 탑으로 마무리를 하고 눈꽃을 그린 거랑 이렇게 하시면은 약간 볼록 튀어나와서 엠보 느낌이 나거든요. 이렇게 엠보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트로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제 취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하는 거는 그냥 유광탑으로 마무리하는 걸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매트탑으로 하는 걸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이제 라인을 그려줄 거기 때문에 미경화제를 한번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탑은 미경화가 남는 탑이니까 젤 스타터 이용해서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이렇게 해도 노철이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스탠다드 화이트 이용해서 라인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가느다란 세필 브러쉬 사용하시면 되고요. 세필 브러쉬로 라인을 그리실 때는 전체적으로 좀 먹여주시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팔레트에다가 이렇게 브러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젤을 충분히 먹여주세요. 그래야지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쪽에다가 그리면은 살짝 연하잖아요. 그래서 진한 쪽에다가 그려주시는 것이 눈꽃이 더 눈에 들어오겠죠. 자, 여기 위에다가 바로 그려주도록 할게요. 눈꽃 그릴 때는 십자가. 십자가 일자 먼저 그려주시고. 십자가를 먼저 그리신 다음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눈꽃 그리는 방법. 여기에서 이제 끝부분에 날개를 그려줄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전체적으로 똑같이 다 그려주시면 됩니다. 브러쉬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브러쉬는 저희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제품명은 말씀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냥 가지고 계신 세필 브러쉬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 스탠다드 컬러가 라인이 가능해요. 저희는 스탠다드 컬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라인이 가능하도록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풀코트, 그라데이션, 프렌치, 그리고 드로잉 아트까지도 한 번에 다 할 수 있도록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뭐 컬러 바르고 또 라인 그릴 때는 또 라인젤도 꺼내고 하셨어야 됐잖아요. 저희는 그런 불편함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폴리시젤 하나로 그냥 통젤의 장점 그리고 폴리시젤의 장점만을 모아서 나온 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캐릭터 아트도 이 컬러들로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고 이런 라인들도 한 번에 각혈링 없이 그리실 수가 있으세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뭐 눈꽃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날개를 다 그려준 다음에 여기 사이에다가 스트로크를 하나 이렇게 넣어줘요.
요 방법이 익숙치 않다 하시면은 먼저 한번 경화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주셔도 좋으세요. 이렇게 다 그리다가 혹시나 실수를 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으니까 안전하게 하실 때는 밑에 눈곱 베이스를 한번 경화하시고 나서 하는 걸 또 추천드릴게요. 네, 맞아요. 저희는 라인 젤 하나도 사용 안 하고요. 그냥 저희 폴리시 젤로만 전부 다 각질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트봉. 도트봉 이용해서 끝쪽 부분에 도트를 하나씩 또 찍어줄게요. 제가 눈곱 그릴 때 가장 많이 했던 디자인은 이 디자인이에요. 이 디자인이 가장 화려하면서 눈에 딱 잘 들어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메인 눈꽃을 하나 그려주셨으면은 사이드로 좀 비어 보일 수가 있으니까 도트를 한번 크게 이렇게 어물지게 이쪽에다가 하나 찍어주시고 그리고 위 아래 양옆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약간 빛나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이 또 되죠. 그리고 여기 살짝살짝 중간중간에 그냥 십자가 플러스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도트 통통통 찍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꽉 찬 느낌으로 아트가 완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저희 폴리시 젤 하나로 따로 라인 젤 사용 안 했고요. 저희 스탠다드 화이트 폴리시 젤만 이용해서 이렇게 라인 한 번에 다 그렸습니다. 중간에 각혈링 안 했고요. 이렇게 하셔도 퍼짐이 없어요. 저희 스탠다드 화이트 뿐만이 아니라 다른 컬러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체 컬러로 이렇게 라인 젤 없이 다 라인이 가능하도록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정력이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고정력이 좋아서 셀프 레벨링 안 되는 거 아니야? 아까 보셨죠? 그라데이션 할 때 굉장히 셀프 레벨링 잘 되는 거. 자, 경화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뚝딱 끝. 여기서 이제 너나이프 탑젤 도포해서 이 아트는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점도가 높으면 고정력이 좋은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점증제라는 게 있고 그리고 칙소트로피라고 해서 이제 칙소성을 좀 올려주는 고정력을 높여주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물론 점증제도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고정력이 조금 더 맞췄기 때문에 칙소성이 조금 더 강한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유광 마무리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일부러 제가 엄지를 비워왔거든요. 이렇게 대보려고. 짠! 엄지에 하시면 이런 느낌. 이렇게 뭐 크게 별다른 거 안 들어갔는데 굉장히 화려한 느낌이고요. 물론 금박으로 했을 때도 엄청 화려하기는 했어요. 여기 금박도 들어가고 글리터도 들어갔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눈꽃이 너무 많이 가려져 있다 보니까 눈꽃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눈꽃이 더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뉴 버전으로 나왔습니다.